예, 지금 보면 풍선이 많이 사용되지 않았는데도요, 결코 장식이 허전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잘 보셨어요. 아주 작은 양의 풍선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꽉차 보이는 방법이 있어요. 궁금하시죠? 예, 그 포인트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네. 포인트를 설명해 드릴게요. 홈파티에서 아주 간단하게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테슬과 컬링 리본과 라운드 풍선을 적절히 활용한 거예요. 그 위치를 잘 잡으면 전체적으로 꽉차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네, 보니까 예, 풍선만 있었으면 좀 허전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포인트가 테슬 가랜드랑 거기에 포인트 컬러로 들어간 컬링 리본이 맞나요? 네, 맞아요. 여기 보시면은 요즘 그 투명 풍선에 버블 풍선이라고 이렇게 작은 풍선들이 들어가는 풍선이 있어요. 그 풍선에 활용되는 테슬인데요. 그 테슬을 가랜드처럼 쭉 연결해 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렌지 빛깔의 그 테슬을 이용해서 오렌지의 강한 컬러감을 줬고요. 그 안에 블랙과 오렌지를 적절히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꽉차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어요. 테슬 가랜드가 기존에 나와 있는 그 가랜드 제품을 쓰신 게 아니었나요? 아, 이 가랜드는요, 가랜드는 맞아요. 테슬 가랜드라고 해서 그 기존에는 이렇게 평면으로 쭉 연결한 게 아니라, 이렇게 테슬처럼 꼬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컬링 리본에 하나씩 연결하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테슬을 그냥 엮지 않고, 그대로 그냥 쭉 펼쳐놨어요. 보통 일반 그 은박 커튼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신 것 아,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그 은박 커튼이 빼고 그러니까 그 사진의 뒷배경으로 많이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화려하기도 하고 사진 촬영할 때 예쁘기도 해서 많이 활용하는데 그 다음에 테슬을 활용하면 좀더 괜찮을 것 같아서 활용해봤어요. 풍선 보면 지금 이 그림도 있고, 여기에 또 어떤 이미지가 프린팅도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풍선인가요? 풍선은 이렇게 보시면은 프린팅된 풍선도 있고요. 그냥 단색 풍선이 있어요. 단색 풍선에 제가 호박 느낌 나는, 호박 얼굴 느낌 나는 시트지를 출력해가지고 붙였는데요. 요즘에 레터링 풍선이라고 사용되는 시트지를 하고 똑같아요. 그 시트지에 모양을 출력해서 풍선에 붙이면 돼요. 아, 그러면 그 커팅기가 있거나 스티커가 있으면 붙이면 될것 같은데,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없을 경우에는 집에 유성 매직, 검정 매직 있죠. 사인펜도 있으실 거고. 아마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실 텐데, 그걸 이용해서 직접 그리시면 돼요. 아이들과 함께 그리면 더 재밌겠죠? 아이들이 그리는 걸더 좋아하기는 하더라고요. 네. 저번에 저희 수업할 때 저희도 체험해봤죠. 아이들이 풍선에 그림 그리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여기 이 장식에 또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테슬 가랜드 양 코너에 있는 이 풍선들은 포인트로 두신 건가요? 네, 포인트로 주기도 했고요. 가랜드를 연결해서 마스킹 테이프를 붙였는데 그 가리는 역할도 해요. 양 옆에 붙이면 저기에 블랙에 얼굴 페이스 그려져 있는 그림은 여기 사용된 인쇄 풍선을 그대로 활용한 거예요. 단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에 가랜드에 걸었던 풍선은 둥근 풍선인 거고 저건 약간 평면으로 불려진 풍선이에요. 불려졌다기보다 평면처럼 활용한 건데 이거는 2000년대 많이 유행했던 방법이에요. 집에 그때쯤 아마 CD가 많이 집에 있었을 거예요. 그 공CD를 이용해서, 이용하시면 돼요. 저기는 호박 모양 같은 거는 호박 모양의 풍선이 나오나요? 아, 네. 저 모양은 원래는 호박 모양의 풍선이 아니라 지오 블러썸이라서 꽃 모양 풍선이에요. 저 중심에 구멍이 나 있는데 거기에 풍선을 넣어서 꽃 모양처럼 만든다고 해서 지오 블로썸 풍선이에요. 그거를 활용해서 지금 호박처럼 표현한 거죠? 네네. 지금은 제가 저렇게 그냥 윗면을 활용해서 이용했지만 저거를 불어서 옆 측면에 똑같이 시트지 눈과 코와 입을 붙이면 더 호박과 같아요. 지금 테슬 가랜드가 이 오렌지 색인데, 이게 만일에 블랙으로
뭐 저기 태슬 가랜드를 만든다고 했을 때 풍선의 컬러는 어떻게 변화를 주면 좋을까요? 여기는 오렌지 컬러가 주 배경색으로 많이 사용돼서 블랙을 조금 더 사용했고요. 만약에 블랙으로 사용된다면 오렌지 컬러를 더 많이 사용했을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는 뭐 컬링 리본 색깔도 변화를 주는 게 좋을까요? 네네. 지금 여기는 오렌지 태슬에는 오렌지 컬링 리본을 사용했고 블랙에는 블랙 컬링 리본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태슬을 평면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좀 약간 단조로움이 있거든요. 그거를 블랙 컬링 리본으로 대신해서 포인트를 중간중간에 주면서 재미난 요소를 주었습니다. 지금 둥근풍선의 사이즈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둥근풍선은 이게 기존의 5인치 풍선이라고 해서 작은 풍선과 12인치 풍선을 활용했어요. 두 종류의 풍선으로만 이 크기를 만들어 주셨나 봐요. 네네. 12인치를 최대치로 분 건 아니고요. 여기에 맞게 사이즈는 조절해서 불었어요. 지금 풍선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그래도 이 재료를 하나하나 구입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재료를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고 이런 연출을 집에 하고 싶다 하시면 저희에게 카톡을 주세요. 그럼 카톡 문의 주시면 패키지 상품으로 준비해서 보내드릴게요. 네, 끝으로 이 장식에서 뭐 빠진 부분이 있다면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이 둥근 풍선 같은 경우에는 주입구라고 하죠. 바람을 넣는 그 구멍을 주입구라고 하는데 보통 그 부분을 인쇄풍선은 제가 사용할 때 가끔 안 좋은 게 뭐였냐면 프린팅이 그 주입구 위를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매달았을 때 그 프린팅이 된 이미지를 거꾸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주입구를 밑으로 두고요. 그 위에 테이프를 붙여서 컬링 리본을 연결해서 그거를 매달았어요. 자, 여기서 지금 만드는 방법은 풍선 할래에서 뭐 보여주시겠죠? 네네. 풍선 할래, 저희가 준비한 풍선 할래, 풍선 강좌, 온라인 강좌가 있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서 충분히 배우실 수 있어요. 예, 오늘 보여드린 이 장식 컨셉에 마음이 드셨나요?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유미 씨 감사하고요. 네네. 예,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